모든 열등이는요, 성빙이에요. 성에너지. 성을 수치 주고 인정 못한. 자기 성을 수치 주고 인정 못한. 그 성관념. 성수치 에고. 성빙이라고 하죠. 내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열등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열등이 같은 경우는 애정결핍이 심하지. 자기 성을 인정 못했기 때문에 성을 수치줬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도 내 여자를 인정해야 그 남자가 사랑해줬을 때이 여자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사랑을 줘도 행복감을 못 느끼면 받은 게 아니지. 남자도 자기 남성을 인정한 다음에라서야 여자가 사랑 주면 행복감을 느껴서, 아, 사랑받았구나. 그래서 채워져서 그 힘으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는데, 자기 성을 인정을 안 했잖아. 여자 남자 수치 주고. 그리고 두렵다고 버리고. 그래서 막 만신창이가 돼서 괴로움만 느끼는 이 상태에서는 남녀가 사랑을, 상대가 이성이 줘도 못 느끼니까, 행복을 못 느끼니까, 이 애고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어떠냐면 집착을 하게 돼. 어디에? 여자 남자에만. 오직 여자 남자에 집착해. 받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야. 받지를 못하니까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족이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여자랑 막 사귀다가 이 여자가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어. 뿅 갔어. 이러면 버리고 또딴 여자 사귀게 되고, 이게 채워질 때까지. 안 채워지면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또 사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를 막 사귀어도 아무래도 얘가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안 행복하니까. 그게 자기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얘를 버리고 딴, 계속 다니면서 일단 성에너지가 채워져야 돼. 이게 사랑이 채워져야 뭐 일도 하고 행복한데, 사랑이 안 채워지거든. 자기가 자기 여성 남성을 버려서 수치 주고 두렵다고. 그래서 만신창이 된이 아기는 괴로움밖에 안 느끼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괴로움만이 느껴지니까. 이 상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연애질. 그리고 온통 생각은 다 여자, 남자. 거기에 꽂혀있고. 그게 우리가 성빙의 열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몸 자체가 그래서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열등할 때 생각만 계속 망상으로 연애하는 사람 있죠. 여자, 남자. 그런 사람도. 실제 연애를 한 번도 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성빙의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자기가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했을 수 있지. 그런 열등일 경우에는 늘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것뿐이지.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느껴야 돼요. 내 성에너지가. 여성, 남성이. 그래야 일도 할수 있고 뭔가 제대로 살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면 모든 에고는 총동원해서 그걸 채우려는데, 매진하거든. 그래서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남자밖에.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 엄청 세게 저항하죠.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막 살기 올라오고 너무 두려워. 자기 열등이 보는 게. 그렇게 내가 여자 남자에게만 집착하고 사랑받는데 미쳐 있고, 상대가 사랑만 준다 그러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뭐 기람은 기고,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자기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걸 자꾸 피하고 안 보죠. 안 보니까 그 짓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우리 여러분도 그랬고, 어이없는 일 많잖아요. 남편이 두드려 패. 돈도 안 갖다 줘. 그래서 내가 번돈다 뺏어가. 그리고 날 두드려 패고, 뭐 하나도 잘안 해주는데도 이 남자랑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살아. 그런 게 대표적인 예예요. 남자 없으면 안 돼. 이 여자 열등이는. 왜? 사랑받아야 된다고 느껴. 밖에 남자, 보이는 남자. 내가 이 여성을 인정해주는 게 사랑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무조건 남자에 집착을 하면서 얘 없으면 난 사랑 못 받는다고. 얘가 날 버리고 가면 딴 사람 또 잡고. 뭐든지 다 해. 남자도 똑같죠. 남자도. 그게 열등이의 기본, 그 아주 밑자락이에요. 그래서 열등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 그 열등이가 나라는 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엄마, 아빠가 여자, 남자로 사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이 내 여자, 남자야. 내 여자, 남자. 사랑을 안 주고 막 미워서 싸우고 그랬다면 자기 여성 남성을 인정 못해서 상대를 통해서 상대의 성을 수치 주고 산 거야. 내가 그런 성적 열등이, 사랑 못 받은 애정결핍에. 그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막 바람피우고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살았어. 그 여자밖에 모르는, 엄마가 막 계속 바람피웠어. 남자밖에 모르는 그 집착
그걸 보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성에 대한 집착. 너무 수치스럽고 저런 사람이 나라고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두려움이 올라와. 수치당할까봐 엄청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부분 자기 거를 못 보니까 남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사랑받으려고 막 오직 그것만 집착하면 여러분한테 사랑받으려고 집착하면 막 화가 나고 이게 내 모습이라 그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을 안 느끼고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떤 아기는 나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연애도 한번 안 해봤어요. 그 이상하잖아. 왜 안 해봤을까? 그 집착 보는 게 두려워서. 한번 남자 만나면 그래서 왜 늦바람이 무섭다고 아줌마들 조신하게 있다가 바람 한번 나면은 집안 다 버리고 막 미치는 게 그거야. 그 열등이가 집착이 떠버리는 거야. 눈이 뒤집히는 거지. 남자도 순했던 남자가 여자 만나갖고 이게 눈이 뒤집히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떠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느냐. 늘 여자 남자밖에 없으면서 연애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인정 안 하느냐. 또는 아예 그거 안 보려고 아예 연애도 안 하느냐. 뭐 그 차이지. 알고 보면 모든 여성 남성으로 태어난 애고는 다 밑바닥에 여자 남자밖에 몰라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강도 차이만 있지. 얼마나 세냐 약하냐. 그리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낙오된 아기들 거의 다 그거예요. 여자 남자밖에 몰라서 그거 딱 알려주고 혜라 엄마가 딱 알려주고 하지마 네 마음을 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항하는 거야. 그냥 달콤하게 꿀 빨고 싶어. 여자 남자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서 그 집착하는 나를 보라고 하니까 반항하면서 안 꼽히는 거지. 계속 나 꿀 좀 빠는데 여자 남자 계속 연애질이나 하고 그러고 싶은데 왜 너는 그거 못하게 하고 응? 보라고 하니? 그 여자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먹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요. 남존여비로 먹고 남자는 막 지배하면서 여자는 지배당하면서 좋아해. 그렇잖아요. 막 남자가 막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지배당했대잖아. 그치? 그런 자기를 인식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수치랑 내가 그런 열등이라는 거. 그렇게 굴종적인 열등이라는 거 안 보려고 그 두려움 안 느끼고 그냥 거기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평생을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 열등이로 살다 죽는 거지. 분리가 안 되고. 또는 그걸 볼까 봐 두려워서 아예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산 아기도 그 열등이죠. 막상 그걸 할 수도 없는 지경인 거야, 그런 아기들은.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해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아기가 이제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게 시작되면. 우리 마스터 아기도 요즘 아주 속 썩인 아기가 그 아기잖아요. 밖에서 있을 때 대공포증으로 연애 한 번을 못하다가, 여자가 무섭고, 그치? 버림받을까봐. 아예 그걸 못하다. 여기 와서 좀 숨통이 튀어서 이제 대인고포 사라지고 살만하니까 여자 사귀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갑자기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냥 여자만 사귀고 싶다고. 자기 마음 보는 거 싫은 거지. 자기 마음을 보면 뭐가 보여? 아버지가 보이니까. 결혼을 네 번이나 하고 여자를 그렇게 바꿔서 사귀면서 맨날 여자 때리면서 데리고 살았던 자기 아버지. 그런 자기 모습 인정하기 싫으니까 마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 비밀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랑 사귈 때는 그걸 보고 사귀었으면 그럴 리가 없지. 보고 사귄 게 아니야. 그냥 그 열등이 자체가 돼서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 안에 빠져있다가 빼내서 그걸 봐. 네 열등이 어떻게 했는지 봐.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그거 안 보려고 반항질하면서 안 꺾잖아. 안 죽으려고 하잖아. 그게 성비의 실체고 그게 사실 애고의 핵심이에요. 애고 핵심. 그래서 여러분이 봐. 돈 왜 벌어? 사랑받으려고 벌잖아. 여자들. 화장하고 막 예쁘게 맨날 날씬해져요. 다이어트. 모든 걸 봐. 다 사랑에 집중. 이성에 대한 사랑에 집중돼 있지. 남자들 왜 출세해? 무인도 가봐.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나? 왜 가꾸고?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봐. 다 이성에 대한 사랑에 꽂혀있지. 이성한테 집착하고 있잖아. 그치?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 내가 그런 열등이란 거. 여자 남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부터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게 인정이 돼요. 사실은 그 성비의 열등이가 더 큰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어. 이 여자한테 예를 들어 내가 돈 못 버는 열등이 그 돈을 못 번다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느끼는 것도 그게 막 보기 싫은 것도 뭐야. 어떤 여자한테 사주고 싶으니까 돈이 벌고 싶지.
이성 자체가 없어져 봐. 모든 욕망이 거의 사라져. 밥 조금 먹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아, 욕망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무능함, 열등이가 올라오지. 욕망 자체가 없는데, 뭘 갖고 싶고, 벌고 싶고, 뺏고 싶은 자체가 없는데, 뭐, 못하겠다, 못하는 열등이가 올라오나? 모든 열등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해. 이성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키도 좀 더 크고 싶은데 못하고, 아, 돈도 덜 벌고 싶은데, 그리고 내 이성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싶은데, 그 치료 못해서, 신통도 막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프고, 어? 막 우쭐우쭐 하고 싶은데, 어? 내가 못나서.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그 기반은 성적인 어떤 여성, 남성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잖아. 그게 없으면 별로 욕망이, 그냥 이렇게 숨 쉬고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 돈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되게 만족해. 근데 벌써 그게 있는 거야. 그 집착이. 이성에 대한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있는 거지. 그게 바탕을 하고 있고, 그 이성에 대한 사랑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 부모, 막 이것도 넘어가. 그것도 초래. 부모, 자식이라도 눈 돌아가 봐. 버리고 가잖아. 막. 바람나서 그냥 가잖아. 심지어 미국의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을 죽여버리잖아. 걸림돌 된다고. 사랑의 걸림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불타오름. 그 정도의 집착이 있다, 이 말이야. 불타오르는 게 뭐 이렇게 참사랑이요. 모든 걸 다 버릴 정도의 그 무서움. 득도 깨달음? 여기 길 가다가, 이 깨달음의 길을 가다가 낙오되는 길은 다 그거예요. 그걸 못 이기는 거지. 그 여자 남자 사랑받고 싶고, 그 내 욕망을, 어? 잘나지고 싶고, 모든 욕망의 근원은 그 여자 남자에서 출발해서 성살기가 센 아기일수록,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에너지가 센 아기일수록 욕망이 큰 거예요. 갖다 주고 싶고, 이성한테.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모든 욕망은 거기서 베이스로 시작해. 그래서 이미 욕망이 출발한 태어나면서 남자 여자로 분화될 때, 성이 이미 그때 욕망이 시작되는 거야. 여성 남성이 통합된 상태에서는 욕망이 없어.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없으니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없지. 근데 딱 음양으로 이렇게 여자 남자가 분화되는 순간 끌어당기는 이 에너지가 작용하기 쉽게 N극과 S극이 나눠졌잖아. 분열되니까 그리워하면서 이걸 끌어당기려고 해. 욕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욕망이 파생되는 거야. 다 돈도 벌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잘나고 싶고, 학벌도 막 높아서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아기가 이미 여자 남자로 분화될 때부터 이미 욕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열등인데, 그걸 이제 자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라는 거지, 그 열등이가. 그래서 열등이의 특징이 뭐냐? 엄청난 욕망 집착인데, 그거를 수치스러워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고 살기를 써, 대부분. 미움을 쓰지, 미움. 그리고 남을 보면서 그게 자기 모습이라 미운데. 자기한테 막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절대 사랑 안 주고 나만 받고 싶고, 막 뺏는. 그 놈을 보면서 미운데, 그게 뭐야?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열등이라고, 자기 모습이라고 인정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 내 열등이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훅 들어가야 죽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오는 아기들도 그 열등이가 지금 우리가 다 떴잖아, 마스터 아기들이. 그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부모가 그 모습이 나고 그게 당연 그 열등이가 우리 부모만 그렇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인간의 에고는 그렇고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래서 인정이 안 돼. 그 두려움 수치를 들어가게 해서 그게 불리해요. 대부분 미움에서 끝나. 살기 있어. 그걸 보려고 하면. 너무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자들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막상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시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쓰잖아. 아니라고 하면서. 남자들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죽어도. 내가 그것만 안, 그것만 알아. 여자 남자 사랑받고 싶은 그것만 알아. 그게 에너지요. 맨 밑바닥이요. 어? 그걸 보게 하려고 그러면 애깨소리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야. 계속 못 깨닫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 그게, 그걸 볼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죽이고 싶어, 처음에는. 이런 나를 그냥 죽여야 되겠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막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그걸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고기로 여러분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 열등이 없는 사람 없어요? 득도에, 득도란 딴 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가 통합된 운명이. 하나로. 운명이 하나로 통합돼. 통합되는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성을 다 가지게 되고 양성이지만 또 중성이 돼. 다 그게 없어지니까. 여자 남자지만 또 여자 남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지만 무생물이야.
살아있지만 안 살아있어.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그렇게 돼. 통합이 돼요. 그 전에는 다 그거란 말이야. 기반이. 근데 그걸 인정, 그거는 수치이고 두려움을 떠나서 그냥 원리야. 양성으로 분화된, 어쩔 수 없이 분화된 그, 응? 에고의 슬픈 운명일 뿐이요. 어쩔 수 없는 게요. 깨닫기 전에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센 애기. 여성, 남성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막 이 땡기는 힘이 너무 센 애기 같은 경우는 이걸 인정하기도 힘들고, 그게 공부되기 힘들지. 이걸 꺾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이 에고가. 그 두려움으로 순순히 들어가줘야 돼. 근데 안 들어가고 계속 미움 쓰고. 우리 마스터하기 중에도 있잖아. 요새 바람질하는 애기가 그거예요. 꺾어줘야 되는데 안 꺾잖아. 왜? 여자 남자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남자 나는 여자 못 꺾는 거지. 여자한테 어떻게 꺾어. 이제까지 마음속에서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 여자를. 근데 이걸 들키면 여자가 싫어할까봐 꺾는 척만 했지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 애고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딱 못 꺾잖아. 죽어야 되거든 이렇게. 자기는 남자가 아닌데 사실은 자기 속엔 여자도 있는데 육체로만 나를 붙드는 거지. 성빙이는 육체로만 날 봐요. 내 몸뚱이가 나야. 엄청 현실적이고 탐욕적인 게 성빙이야. 여자한테 뭘 벌어서 갖다 줘야 되고 남자한테 내 예쁜 외모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직 집착하는 게 외모, 돈, 물질, 뭐 권력, 명예 보이는 그거에 엄청 집착하는 게 성빙이고 그 성빙이가 센 거는 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욕망의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거. 그래서 열등감도 큰 거야. 못 가지면 남들은 조금 서운한데 이 아기는 너무 서운해. 못 가진 게. 그래서 다 뺏어야 되는 거야. 엄청 뺏는 애고 강한 거지.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미천이 내가 줄게. 내가 죽으면 하나도 못 뺏고 여자도 못 가지고 남자도 못 가지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항이 심하고 못 걷고 미움을 쓴다. 그 미움이 죽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줘야 돼. 순순히. 그래 열등이 분리가 일어나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되게 힘들어. 거기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나도 그거 죽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아 보통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이렇게 그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다 같이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때 난 혼자 들어갔으니까. 그게 들어가고 순순히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몸에서 많이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진짜로 어떻게 되냐면 육신인데 육신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아. 예전에 내가 한번 저기 보기막이 그거 받으면서 내가 쓰러졌을 때 의강이가 와서 이게 심장 만져보고 심장이 안 뛴다고 놀랬다고. 근데 난 원래 그래. 멈춰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보면 멈춰있는 건데 멈춰있지 않아. 여러분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게 누구냐? 그 뛰는 놈이? 그게 욕망이야. 막 살으려고 막 살아야 돼. 사랑 먹어야 돼. 이렇게야. 여자 남자 사랑 먹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죽으면 고요해져요. 아주 센 타키를 받아야 내가 미세하게 거기서 뛰는 거를 나는 자각을 하지. 느끼지? 나도 자각을 못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멈춰있고 거의 완전히 이제 다 그것까지 버려지면 없는 거지. 거의 무생물처럼 이것처럼 반응이 없게 돼요 몸이. 그렇게 멈추게 되는 거거든. 그 정도로 도가 닦아지는 거니까 그 걔가 죽을 때 걔가 살려는 놈이거든. 여자 남자 사랑하는 거는 살려는 몸부림이야. 그 사랑을 먹어야 살아 이 애고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지. 그래서 남의 여자 뺏으면 어떻게 돼? 칼부림 나는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긴 거야. 그치? 내 여자를 뺏어가? 내 남자를 뺏어가? 그때는 칼부림 나는 거야. 목을 베는 거야 막. 왜 그래? 동물의 세계에도 그렇잖아. 짝짓기 할 때 다른 수컷 나타나면 죽이잖아 목줄을. 생명의 근원인 거야.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니까 애고는. 에고의 목숨줄은 사랑이야. 그게 끊어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사랑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때 본래의 에너지 영채님의 사랑 어떤 이성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만물이 본래의 에너지 영채님의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자연의 순리 그 법도에 따라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게 그게 깨달음인 거야. 그 전에 에고는 반드시 여자 남자의 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 엄마 사랑을 먹을 때도 차원이 다 다른 거야. 헤라 엄마 인간 여자의 사랑을 먹는 애고가 있고 그냥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기가 있고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보이는 그 여자 애고인 헤라 엄마의 사랑을 먹는 애기는 아직도 그 성비인가 안 죽은 거고 그게 죽고 나면 나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영채님의 사랑을 주는 대리인이니까 그 영채님의 사랑을 먹게 돼요.